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군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요즘은 비가 자주 내려 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잠시 짬을 내어 방콕하며 테스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빅 에어2를 구입한 직후 DJI 케어 리프레시도 구입을 했지요. 그러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별도로 프로카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의 추락으로 인한 물적, 인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이번 테스트는 매빅 에어2의 취약점인 측면 충돌 상황에서 프로카드가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에 대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프로카드가 모두 장착이 되었군요. 랜딩 기어와 일체형이라 좋군요.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동 후 정상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 비행과 충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측면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튕겨서 나오는군요.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봅니다. 강하게 테스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에어2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프로카드가 바람의 영향을 조금 받더군요. 호버링 상태에서 좌우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도 높이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